그래서 이 예, 저기 이거를 예, 저기 운담 풍경을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 운담 풍경은 길게 아주 저 이보다 가사가 한 4분의 1 정도가 더 긴 운담 풍경이 있고 이 운담 풍경은 그 후미를 좀 잘라낸 좀 간절한 형식에 그리고 조금 더 식임도 저기 뭐야 많이 생략이 된 말하자면 기본에 충실한 운담 풍경이 되겠습니다. 사이즈 면에서 일단 길이가 좀 짧고요. 그 다음에 식임이 저기 조금 상당 부분 저기 단순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뭐야 우리 회원님들이 하시기에 딱 좋은 정말 좋은 악곡입니다. 네. 처음에 바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저기 뭐야 기교가 많은 단가를 배우게 되면 단가 부르면서 목이 다 쉬게 됩니다. 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기 뭐야 제가 이거를 우리 회원님들에게 텍스트로 제가 이걸 정한 또 뜻에는 또 다른 또 뜻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술학교에 다닐 때 저기 뭐야 저기 첫 번째 두 번째로 배우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수업을 할 때 인간문화재 정근희 선생님께서 저기 이 운담 풍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국명산하고 운담 풍경. 그래서 클래스 수업을 할 때 아주 온 60명이 70명이 한꺼번에 배워도 배울 수 있도록 잘 다듬어진 소리다운 그런 맥은 다 살리면서 지나친 기교는 좀 많이 덜어낸 그런 단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더없이 좋은 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다는 의미에서 이 운담 풍경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다가 점진적으로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형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회원님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세상에나 박혜숙님. 우리 박혜숙님은 저기 뭐야 금요반에 예전에 나오셨던 회원님이시고요. 닉네임은 바다입니다. 바다. 부안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앵두님은 고창군 부안면이기 때문에 아마 고리고리 비슷할 것입니다. 이리 오십시오. 바다님. 그냥 일로 와. 여기 카메라 잘 안 나와. 일로 와. 죄송합니다. 우리 바다님이에요. 그리고 저기 소리바람님의 친구인 거 아시죠? 소리바람. 네. 목요반의 소리바람님 친구분이세요. 소리바람님이 먼저 풍류당에 오신 게 아니라 바다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님께서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한동안 쉬셨어요. 그러면서 너 저기 뭐야 소리바람님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리바람님이 목요반에서 어마어마한 저기 뭐야 막 우등생 모범생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지요. 그런 우등생 모범생을 우리 풍류당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 그럼 운담 풍경 들어가겠습니다. 길이가 참 좋습니다. 25, 26 장단으로 이루어진 참 짧은 곡입니다. 단가가 보통 35 장단 정도입니다. 30 장단에서 35 장단 정도면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27 장단이면 좀 애석합니다. 약간 부족한 것이죠. 그런 단가가 몇 개 있습니다. 박송희 선생님 이전에 박녹주 선생님이 가사를 쓰시고 박송희 선생님 만드신 인생 백년 그게 아마 20장단 조금 넘나 그 사이즈일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27장단이면 그렇게 야속한 건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예. 그러면은 운담 풍경을 배워서 목을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민요인 성주풀이 하고 있다가 성남진을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또 민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담풍 배울게요. 운담풍경 시작.
운담 풍경. 운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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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국악음들은 저기 뭐야 살아있는 음들이에요. 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활동. 활동. 활동이 살아있음입니다. 생이죠. 생. 그리고 움직일 동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국악은 이렇게 이 저기 음들이 살아있어요. 정지되어서 하나로 쭉 뽑아주는 음들은 기본 음들, 본청을 이렇게 잡아주거나 그렇게 해서 또 특정하게 딱 질러주거나 그런 음들 외에는 상당히 많은 음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밑으로 가려는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수평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것이죠. 이 저기 우리 음악에서는 수평으로 간다는 것은 같은 음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수평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로 간다. 그것은 있는 음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격. 자꾸 음이 샵 되려는 성향 또는 플랫 되려는 성향, 내려가려는 성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저기 음이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습니다. 운담 풍경 하면서 풍경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근호천 근호천 소금 소금 그렇죠. 소금 소금 술을 싣고 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심리사정 심리 심리 굿굿 더 내려가 심리 심리 사정 사정 음들이 다 살아있죠? 사정 사정 방화수류 수류과 이것도 자꾸 자꾸 밑으로 내려올라가잖아요. 방화수류과전천 방화수류과전천 심리사정 심리사정 가려가니 나려가니 넘노나니 넘노나니 황복백접 황복백접 주르르 풍동곡파 장낭 주르르 풍동곡파 장낭 떠노나니 떠노나니 도와로다 도와로다 붉은 꽃 붉은 꽃 푸른 잎은 푸른 잎은 사냥 수색을 안녕 수색을 그림하고 그림하고 은근 잘 배우신다. 하긴 그 어려운 사찰가들도 척척 숙내 냄새 하는 양반들 아니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기초형을 얼마나 잘하겠어. 운담 풍경 근호천 헤이 운담 풍경 근호천 자 이것도 사실은 이것이 명확하게 음을 잡아서 사실은 내는 것이기 뭐야 운담 풍경 근호천은
사실은 명확하게 음을 잡아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원래 이것은 소리를 숨은 소리야. 숨은 소리. 소리를 싹 죽여서 내야 돼. 운담풍경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눌러갖고 운담풍경 근노천 하고는 소고 이제 여기서부터 음을 열어서 내는 거예요. 원래 다시 갈게요. 운담풍경 근노천 헤이 운담풍경 풍경 풍경 운담풍경 운담풍경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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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담풍경 운담풍경 근노천 근노천 소거수를 짓고 소거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심리가 저기 뭐야 척이에요 아웃박 심리사정 심리사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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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심리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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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가니 나려가니 나려가니에서 나가 합이에요. 나려가 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첫박 첫박 나려가니 나려가니 넘노나니 넘노나니가 넘이 오륙박 넘노나니 넘노나니 그다음 이제 아홉박자 황야 황보홍백접 황보홍백접 주르르 풍덩오파창낭 주르르 풍덩오파창낭 떠오노나니 떠가 저 아홉 번째 박 떠오노나니 떠오노나니 도아로다 도아가 도가 저기 첫째 박 도아로다 도아로다 그러고 이제 불군이 오륙박에서 시작해야 돼 도아로다 붉은 꽃 붉은 꽃 푸른 잎은 푸가 아홉 번째 박 푸른 잎은 산영 수색을 그 산영이 산 거기가 첫 박이에요 산 산영 수색을 그림하고 산영 수색 이제 두어 번 더 한 두어 번 더 계속 간 다음에 뒤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잘하시니까 자꾸 진도를 더 나가게 되네요. 운담풍경 근노천 헤이 운담풍경 풍경 풍경 운담풍경 운담풍경 근노천 근노천 소거수를 싣고 소거수를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내려가 심리사정 나려가니 심리사정 나려가니 심리
사정 마려가니 넘노나니 황보공백접 넘노나니 황보공백접 주르르 풍덕곡파 창낭 주르르 풍덕곡파 창낭 떠노나니 도아로다 붉은 꽃 도아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푸른 잎은 사냥 수색을 그림하고 사냥 수색을 잘한다. 운담 풍경 큰 오천 헤이 운담 풍경 큰 오천 소고구수를 싣고 소고 여기서 그 거하가 꽃 굵게 떨어져도 좋아. 소고 소고 술을 싣고 술을 싣고 황화수류 과전천 황화수류 심리사정 나려가니 심리사정 나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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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노나니 황봉백접 넘노나니 황봉백접 주르르 풍덩곡파 창낭 주르르 풍덩곡파 창낭 떠오르나니 도아로다 떠오르나니 도아로다 푸르근 꽃 푸른 잎은 푸르근 꽃 푸른 잎은 푸른 잎은 사냥 수색을 그림하고 사냥 수색을 그림하고 잘한다. 한 번 더 하고 뒤에 넘어갈게요. 온담 풍경 큰 오천 헤이 온담 풍경 큰 오천 소고구수를 싣고 소고구수를 싣고 방화수류과전천 심리사정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안 넘어가 심리가 심리사정 심리사정 나려가니 나려가니 넘노나니 황보공백접 넘노나니 황봉백접 주르르 풍덩곡파 창낭 떠오르나니 주르르 풍덩곡파 창낭 떠오르나니 와로다 푸르근 꽃 푸른 잎은 와로다 꽃 푸른 잎은 사녀
수색을 그림하고 안녕 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가 합이고 우는 새 우가 아홉 번째 박이에요. 나는 나비 나 시작 나는 자 그렇게 눈이 너무 많이 빼면 안 돼야 나는 나비 5, 6박에서 나가 나와야 돼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준응을 자랑한다 잘하네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준광 주릉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져서라 네 번째 박에 시작해 내가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져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그지 나가니 나는 여간이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시작 나는 나비 기다리고 우는 새는 준광 주능을 자랑한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져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져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한 번 더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오는 새는 군광 주는을 자랑하건다. 준광 준광 거만하게 이것은 쫙 펼쳐보죠. 봄볕이 준광 주능을 자랑하건다. 준광 주능을 자랑하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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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재어 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헤이.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그러죠. 나려가니. 나려가니. 그렇게 하죠. 에이. 분담 풍경 근로천. 헤이. 분담 풍경 근로천. 운담 풍경 이래 버리면은 소리가 어룽지지요. 그러니까 바로 똑 떨어지지 않고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풍 풍 운담 풍경 운담 풍경 풍경 하면 안 돼. 운담 풍경 운담 풍경 풍풍 운담 풍경 운담 풍경.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안 오르죠. 어 운담 풍경 운담 풍경 근로천 근로천 소고수를 싣고 소고수를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방화수류 가전천 심리사정 심리사정. 그치. 과전천 심리사정 과전천 심리사정. 나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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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노나니 황봉백접 넘노나니 황봉백접 주르르 풍동곡파창랑 주르르 풍동곡파창랑 도노나니 도노나니 도와루다 푸르근 꽃 도와루다 푸르근 꽃 푸른잎은 푸른잎은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안녕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두박 야물딱지게 쉬어야 돼. 나는 나비 새는 어떻게 생각하면 새박 쉬는 것과 같아. 나비 안 끊어줄 것 같으면은 비 하고 끊을 것 같으면은 새박 쉬어야 돼. 나는
넌 나비 우는 새 넌 시작 나는 나비 우는 새 넌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재 어서라 어디로 가재 어서라 한 번 더 할게요 어디로 가재 어서라 어디로 가재 어서라 한 곳은 점점 나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자 우리가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우리 저기 봐야 소리 끝에를 딱딱 끊어주거든요 그러고 허건다 하면은 두박이 뒤에 거 쉬어줘야 돼 그놈하고 앞에 거 세박 또 쉬어줘 그러니까 다섯박이 무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 둘 셋 한 것은 첫 박부터 시작한 거고 뒤에 박을 버리면 뒤에 박이도 뒤에도 박이 있잖아 자랑 허건다 이 나머지 박 채워야지 그거 그건 띄어버려 헌다 오면 뒤에 것 두 박자는 어떻게 할 거야 한 장단에서 말 끝났다고 해서 박자가 없지 않아 박자 이전에 말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그 나머지 박 채우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안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하나 둘 셋은 말이 안 돼야 그놈은 딱 떨어내야 돼 기다려서 완벽하게 열두 박 채워 소리가 안 나는 데는 쉼표를 채워야지 그러고 다시 하나 둘 셋 세워주는 거는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작곡자가 그 거기를 쉬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 둘 셋 하고 쉬는 거야 뒷박으로 있는 것은 세지 않아도 돼 끌어도 되고 그거를 떨어 먹어도 되는 거야 그냥 저기 뭐야 짧게 하고서 두 박을 쉬는 거나 나 길게 빼도 돼 근데 저기 보통 길게 안 빼요 다 하고서 끝나고 두 박을 쉬어줘 그냥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이제 이건 세워줘야 돼 이 박은 뒤에 거는 안 세워줘도 자기가 알아서 거기서 마무리 져야 되는 것이고 뭔 말인지 아시지요? 그런 곳에 여기에서 많이 사람들이 회원님들이 헷갈려갖고 뭐 헌다 하나 둘 셋 하면 안 돼야 그러면 뭐 저기 넷째 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기 둘째 박에서 시작하는 게 돼가고 완전 박자가 완전히 우리가 옛날에 우리 뭐 학력고사 보고 예비고사 볼 때 OCR 카드 OMR 카드 다 밀려 쓴 것이나 똑같아요 싹 틀려버려 하나도 안 맞아 3, 4, 2, 1인데 3, 4, 1에서 야 그럼 하나씩 밀려서 써봐 하나 맞나 하나도 안 맞지 다 틀려 빵점 맞아 어쩌다 운 좋게 그거는 맞는 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맞는 것 없어 그러니까는 이거 카드 밀렸으면 안 돼야 그냥 딱딱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시오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헤이 우는 새는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재 어서라 어디로 가재 어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잘하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럼 이제 거기서 거기까지 한번 쭉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같이 그래 안 되면은 고쳐드리죠 저 따라서 하면 돼요
운담풍경 시작. 운담풍경 같이요. 근로천 소고 전천 신일사정 나려하니 넘노나니 황고황백접 들르풍덩곡파 참남 떠오노나니 화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안녕 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준광 주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자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저 빼고 우리 회원님들만 한번 해보실까? 안 돼요? 아직 음을 다 외우들 못했어. 이게 박자가 12박자로 네. 이렇게 나누는데 그 박자 위치를 말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박자 위치요? 아홉 번째, 첫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하는데 어디가 첫 번째가 어디가 아홉 번째인지 여기서 다 일러드릴까요? 네. 운담 풍경 운이 첫 박이죠. 네. 그 근로천 천이 아홉 번째 박입니다. 네. 그다음에 소거 소가 합이죠. 소거 술을 씻고 씻고 씻 씻이 아홉 번째 박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여섯 번째 박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애를 어디에서 찍어줄 것이냐가 딱 나와야지요. 소거그 해갖고 애가 아홉 저 여섯 번에 딱 떨어져야죠. 술을 그리고 술도 중요해. 일곱 번째 가서 술이 시작되잖아. 술을 씻고 방화 방이 첫 박입니다. 방화 수류 과전천 심리 심리할 때 그 십이 저기 아홉 번째 박이에요. 심리 사정 나려가니 할 때 나가 합입니다. 나려가니 예? 합 나려가니 나가 합입니다. 나려가니 그게 합이죠. 합이 첫 박이란 뜻이에요. 첫 박이 합입니다. 나려가니 넘노나니 여기서 넘노나니에서 오륙박이 여기서는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넘노나니 해서 저 오륙박을 못 찾아도 놓쳐버리면은 뒤에 거 다 헛것이니까 넘이 오박이죠. 넘노나니 그다음에 황이 아홉 번째 박 황보공백접 그다음에 쭈루루 할 때 쭈가 합입니다. 합이란 뜻은 첫박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전 첫박이라고 하는 합이라고 합니다. 합이라고 하면 첫박인 줄 아세요. 쭈르르 풍덩 곡파 창낭 주가 합이죠. 떠가 저기 뭐야 아홉 번째 박이에요. 떠거는 아니 그 다음에 도화로다 도가 합입니다. 도화로다 붉은 꽃 여기에서는 또 오륙박 붉은이 또 중요해. 오 불이 오야. 붉은 꽃 푸른 잎은 푸가 푸른 잎에 푸가 아홉 번째 박 푸른 잎은 산영산 합입니다. 산영 수색을 그림하고 산이 합이죠. 그림하고에서 허가 아홉 번째 박입니다. 그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비 할 때 나가 합이에요. 나는 나비 그 다음에 나비가 나비 할 때 나가 저기 다섯 번째 박입니다. 나비
눈 새는 우가 저기 봐 아홉 번째 박이에요. 우는 새는 그러죠. 그 다음에 춘 춘이 합입니다. 춘광춘을 자랑한다 헌다 헌 아홉 번째 박이에요. 춘이 첫 박인 건 아시죠? 춘광춘을 자랑한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 네 번째 박이에요. 네 번째 박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첫 박을 다 보낸 거죠. 1, 2, 3박을 날려버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재야 서라 서가 아홉 번째 박이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재야 서라 이렇게 한구설 그리고 한이 첫째 박입니다. 한구설 점점 나려가니 가니 나려가니 가가 아홉 번째 박이에요. 나려가니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 것은 배우면서 또 일러드릴게요. 자 그렇고 제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녹음들 하십시오.